이번 곡은 아이유의 리메이크 버전인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입니다. 사운드 기타는 에메랄드 엑스이보이고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마음만 울적해 버전은 원래는 이제 강좌에서 진행은 A키 진행으로 했죠. 오리지널은 카포를 1프렛에 끼고 하시면 되겠고요. 카포 1프렛에 끼셔서 조금 코드 포지션이 조금 헷갈리신다 싶으시면은 카포 빼고 저처럼 하셔도 되죠. 자, A 부분은 템포 루바토로 들어갑니다. 템포 루바토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일정한 BPM 없이 연주자와 노래하는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자유로운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을 템포 루바토라고 하는데요. 일단 코드들 한번 제가 그려드린 손글씨 악보 보시면서 한번 봐보죠. 자, A 메이저 9 혹은 A2, A 서스트 코드로 잡으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은 A나 A-나 A-다시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B플랫 디미니시드 7, 그 다음에 B마이너 7, 그 다음에 ON E, 그 다음에 D메이저 7, E, ON D.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조심하세요. 1, 2, 3, 4. 자, 악보를 참조하시고 D메이저 7 모두 오픈 코드로 잡으세요. D마이너 6, 그 다음에 A, add 9, ON C-sharp. F-sharp 7, flat 13, B-minor 7, 그 다음에 처음 보시죠, 이 코드? E7, search for flat 9. 자,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치시면 되냐면 한 번씩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그림부터 어떠한 일정한 아르페지오 패턴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 템포. 자, 이제 템포가 들어갑니다. 1, 2, 3, 4. 자, 이 부분 상당히 리듬의 느낌이 강하죠. 자, A 메이저 7 코드는 여기서 잡으시면서 글리산도 테크닉을 좀 손을 내주시면 훨씬 다이나믹하겠죠?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카운트를 말하고 있거든요. 악보 보시면서 저랑 한번 같이 오른손만 해보세요. 막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2, 3, 4, 1, 이런 식으로. 자, 같이 해보시죠. 셋, 넷, 두두루두루두, 베이스. 자, 여기 슬라이드. 자, 여기. 1, 2, 조심하시고. 자, 이제 B 대신 부분은 원래는 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비슷하게 B와 B 대신 모두 비슷하게 들어가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 코드 살짝 바뀌고 1, 2, 3, 코드 살짝 바뀌죠. 루바토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코드는 그대로 쓰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16비트 스윙필로 살짝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으로 쳐질 수가 있겠죠? 빈데 괜시리 한만 울적해 굉장히 다이나믹한 16비트 리듬입니다. 자, 천천히 쳐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자, 여기서 마지막 방마다 베이스런이 나오잖아요.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아직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조심하시고. 다시 C 다시 D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제가 지금 파트를 8마디씩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파트마다 나오는 코드 진행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 오른손 리듬 패턴의 형태라든지 살짝 들어가는 베이스런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려드리는 악보의 파트를 반드시 봐주세요. 자, D 부분은 이 노래의 핵심 같은 부분이죠. 자, 후렴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D 메이저 9 코드는 D 메이저 7으로 잡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를 뮤트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치기도 했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셋, 넷, 2, 3, 4. 오는 밤이면 지친 그리움으로 너를 만나고 이 비가 그치
자, 뒷부분은 상당히 코드 진행 패턴도 어렵지만 마지막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하고 그 다음에 B-C는 앞부분에 나왔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 조금 이 리듬은 치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은 이렇게 리듬 형태로만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원곡에 나오는 중요한 이제 리듬의 변주 형태니까요, 지켜주시면 되겠죠. 나왔던 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살짝씩 이제 코드가 리하모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코드들 많아요. 제가 그려드리는 코드 다이어그램 반드시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비 오는 소리에 내 마음이 전해. 자, 여기 D-7 코드 들어갔고, 그 다음에 C 다시 어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자 여기서 조금씩 리듬 비가 그치고 나면, 자 여기 부분에서 지금 없죠?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곡의 가장 펑키하면서 어려운 부분인 아우트로 부분입니다. 자, 원래 이 곡은 이제 A 메이저 키 느낌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굉장히 블루지한 느낌으로 F 샵 마이너 키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아주 제대로 된 편곡의 묘미는 베이스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곡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은 베이스와 기타가 다양하게 베이스런과 애드리브를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어쿠스틱 기타로 이제 편곡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코드와 그 다음에 베이스런을 같이 종합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려드린 타브 한번 보고 계시죠? 제가 아주 천천히 쳐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어떠세요? 지금 제대로 지금 어떤 형태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죠? 원, 투, 그 다음에 E9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자, 이 부분도 리듬이 어려워요. 다 업박이죠. 자, 제가 다운업 괜히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다운업을 좀 보시면 됩니다. 다운업 정확히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오른손에 관성이 끊겨요. 다운업을 웬만하면 좀 지켜주세요. 여기 다시 해볼게요. E9부터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다시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바리에이션을 쳐볼게요. 밑에 네 마디 셋, 넷, 원.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코드를 치자마자 바로 베이스라인이 들어가거든요. 다시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다시 원, 투,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우트로 부분이 그 아이유 양이
이 부분에서 뚜뚜루루루루 이거를 부르면서 좀 자유롭게 좀 밴드 섹션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로 하면서 도저히 노래 못하겠다 하시면은 노래 하시면서 그냥 코드 진행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넷, 넷, 투, 리, 포, 원, 투 코드만 지켜주시면 돼요. 원, 투, 리, 포, 원, 투, 리, 포. 베이스로는 꼭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 투, 리, 포. 끝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